서울시 국정감사 이틀째. 여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논란이 다시 소환됐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야당은 대장동 사업과 서울시 사업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고, 여당은 서울시 국감에 집중하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서 대장동 이야기를 왜 못합니까, 우리가? 서울특별시를 이끄는 단체장에게 경기도 같은 그런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냐, 서울시는 어떤 상황이냐 물어보는 게. 앞으로 차후에 경기도 대장동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면 경기도 수원시에 가서 경기도지사한테 하기를 바라고.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을 두고도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오 시장의 정비사업 활성화 등 규제 완화가 시장 불안을 부추긴다고 지적했고, 시장 당선되시고 나서 안정되기는커녕 안정되려고 했던 아파트가 다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장님 민간 개발에 서울시 부동산 시장이 극심한 불안에 지금 휩싸여 있는데 이게 과연 부동산 시장 안정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야당은 정부가 주택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해 집값이 올랐다고 엄호했습니다. 향후 2, 3년 내에 서울시 공급은 역시 절벽에 가깝지 않겠나 이렇게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너무 공공주택의 공급에 매달리고. 오 시장은 손팻말까지 준비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집값 상승은 서울이 아닌 수도권 전역의 현상이고 임대차 3법 등 정부 정책이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에 주택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계시는데요. 경기 인천도 똑같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경기나 인천도 보궐선거가 있었습니까? 한강변 아파트의 35층 높이 규제를 해제하는 것을 두고 민간의 혜택이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여러 수단을 통해 서울시가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TBS 유민호입니다.